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리님 오늘 시켜준 메뉴는 찜닭으로 하셨어요. 찜닭. 네네. 전볼까요? 전복주인 것 같은데? 자, 네. 먼저 조금만 치시고 해볼까요? 네네. 예전에 그 짭짤한 맛과 그리고 고소하네요. 그리고 진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잘했네요. 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 숙기다 씨가 예술이네. 전복이에요? 샀어요? 고기가 야들야들하네요. 돼지고기가. 먼저 신선함이 되게 싱싱하고 찰떡. 새콤한 치즈로 고소하고 입에 탁 붙는 맛이에요. 그래요. 맛있습니다. 전복인데요. 이건 다 이제 스키가 데쳐서 나온 스키랍니다. 양이 되게 많아요. 와, 이건 또 튀김. 또 얘는 새로 나온 메뉴입니다. 튀김까지 나왔습니다. 끝이 없이 나오네요. 아, 또 반찬이 또 나와요. 밥 먹으라고. 남은 흰이 샤브샤브로 해서 먹을 수 있고요. 맛이 어떻고 전체적인 감상은 어떻던가요? 네, 맛도 좋고 그다음에 식기다 씨도 심했고 네. 계속 시설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소문이 나서인지 다른 지역에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되게 분위기는 시끌시끌하긴 했지만 되게 좋은 맛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